안녕하십니까, 엄솔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저는 며칠 동안 이제 찬바람을 좀 많이 쐈더니 목이 안 좋아서 오늘은 어제 푹 쉬고 오후 판교도서관에 이제 공부 좀 하러 왔습니다. 이번 길막 문제로 오랜만에 도서관 좀 많이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오늘 제가 원하는 책이 이곳 판교도서관에 있어서 오늘은 판교도서관에 좀 왔습니다. 자, 길막 문제로 여러분들 많은 응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길막 문제 때문에 댓글에 보면 여러가지 이야기들 많은데 물론 몇몇 사람이죠. 자, 정치 얘기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게 뭐 고소고발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배운다. 나도 배우는구나. 이 정말 좋은 교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운다는 마음으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부동산 문제 돈 벌면 뭐합니까? 모든 사람의 꿈은 돈 벌어서 좋은 땅 사서 좋은 집 짓는 겁니다. 즉 오늘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도 내일 모레 퇴직하는 공무원도 직장인도 모두의 꿈은 강남에 내 건물 하나 가지는 게 꿈입니다. 자, 부동산 여러분 최종 목적은 저는 항상 그러죠. 부동산이다. 제가 귀농귀촌 임업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 교육을 하면서도 그럽니다. 경작이 목적이냐 부동산이 목적이냐 이 목적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고 해라. 결국은 부동산인데 왜 손톱 밑에 뺏겨가면서 힘들게 고생을 하냐. 이번 문제도 그렇죠. 길막 앉아 부동산 즉 내 땅의 가치를 올리려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단이 낳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부동산 목적으로 해서 동네 사람들하고 협심해서 잘 의논하고 하면 될 걸. 자, 혼자 독식하려고 했죠. 당근을 주고 뒤에는 채찍을 때렸죠. 길막을 하고 윗땅 자기가 뭐 다 먹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조사하러 나올 때 거기서 나오신 아주머니께서도 이러한 비슷한 말을 했죠. 뭐 민원이 들어가면은 길을 뚫어준다 해서 막았다. 거기 민원 넣을 사람 몇 명 됩니까? 그리고 자기들 길 방향을 틀었죠. 저도 지금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제가 그동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세상의 모든 씨앗과 뿌리, 가지를 이용해서 종자와 묘목을 생산, 농촌으로 보급, 그들이 잘 키운 걸 다시 도시로, 임산물 유통, 공급과 유통, 그리고 경공매, 맹지, 악산. 저는 맹지, 악산을 좋아하죠. 악산이면 어때? 맹지면 어때? 여러분 경작이 목적일 때는 맹지, 악산이 더 좋습니다. 싸게 살 수 있죠. 직불금은 평당 1,000원이나 평당 1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직불금은 똑같습니다. 면적 직불금, 친환경 직불금,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죠. 자기 목적에 맞추어서 돈을 벌면 될 걸. 아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한 가지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저도 맹지 탈출, 맹지 길 만들기 이러한 걸 교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문제 정말 남들보단 쉽게 넘어갈 수 있죠. 하지만 쓰레기 문제, 환경, 야 이건 저도 진짜 배웁니다. 제 주변에서 뭐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러한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리고 저도 쓰레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들 많이 간접 경험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제 죽기 전에는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면소재지를 거쳐서 마을을 아랫마을 윗마을 이렇게 거쳐가는 코스 그리고 그 깊은 골짜기 산속에 폐기물을 그렇게 많은 양을 묻었다? 여러분들 제정신이고
제정신 아니고 그 생각을 누가 합니까? 일반인은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뭐가 쉬었나 봐요. 그러한 장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오기 힘든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길막에 도로 점검, 아 점검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도로 점유, 국토교통부에 도로로 여러분들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아 훼손하고 참, 산지법 정말 여러분 큰 죄입니다. 산지법 이 일반인들 뭐 나무 베고 산 훼손하고 이러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산지법 여러분들 철컹철컹 진짜 그냥 들어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리고 이분은 지금 벌써 그 임야에 산소를 건드려서 문제가 있죠. 그리고 조경을 그동안 하면서 저희 아직까지 확인이 안 해봤지만 지금 이왕에도 이렇다면은 분명히 투아웃 정도는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지 훼손 또는 산지법 위반 투아웃이 되어 있다. 이번에 세 번째다. 작어도 구속입니다. 하지만 양이 너무 크죠. 1차적으로 새로 샀는 땅 아래 땅은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산지 훼손 이거 그대로 그 아주머니가 안고 가야죠. 그리고 안쪽 남편 쓰레기 문제 산지 훼손 문제 그대로 또 안고 가야죠. 야 쓰레기에 대한 이 법을 제가 요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진짜. 그리고 뭐 여러분들 댓글에 보면은 환경부에 고발하면은 포상금이 나온다. 예, 나오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예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오는 금액 여러분들이 그냥 막 생각하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공부하고 배워두십시오. 제가 또 영상으로도 자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동산은 죽을 때까지 연결되죠. 나와 내 가족 또는 내 지인, 내 친인척, 내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또 안 겪는다는 법도 없죠. 혹시 여러분들도 저처럼 꼴통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영상을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함께 많은 응원, 도움 저에게 주시면 제가 진짜 감사드리죠. 정말 또 힘이 되고 그 응원이 저에게는 엄청난 감사함입니다. 자, 산지법 그리고 환경법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자 길막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봅시다. 그리고 급하게 안 갑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쭉쭉 이렇게 쪼으면서 들어가고 있죠. 저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이자가 수년 동안 이 쓰레기를 면소재지에서 마을로 아주 자유롭게 들고 왔는지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 끝이 나고 어떻게 또 이렇게 엄청 덮었더라고요. 위에 표시 안 나게. 아 진짜 제가 예전 건축을 오래 했습니다. 그때의 몸에 쌓아둔 감각 그리고 눈치 없었으면 진짜 못 찾을 뻔했습니다. 포크레인 바가지가 끝까지 내려가도 안 될 정도로 위에 산을 이제 훼손해서 덮어놨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낮은 쪽 절벽 쪽에서 사선으로 포크레인 바가지가 여러분 3m, 4m, 5m 안 내려가면 쓰레기는 7m, 8m쯤 있다 하면 아래쪽에서 옆구리를 찌르면 되겠죠. 그렇게 찾아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아, 그렇게 덮어두고 마지막 도로 포장까지 위쪽은 포장을 했죠. 그리고
당당한 길막.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픈 곳을 찌르면 소리가 나오든지 고름이 나오든지 둘 중 하나 나오죠. 진짜 궁금합니다. 진짜 어디까지 썩었는지. 감사합니다.